일본 내 대형 회전 초밥집 체인 시노사카 역점에 방문한 한국인 제일교포 A씨는 메뉴판을 보고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일본어로 된 메뉴판에는 보시면 우롱차와 오렌지 주스, 콜라는 190엔씩이고 물은 공짜인 반면 한국어로 된 메뉴판을 보시면 우롱차, 오렌지 주스, 콜라는 190엔씩으로 동일하지만 일본어 메뉴판에서는 분명 공짜였던 물이 180엔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에 화가 난 한인 제일교포 A씨는 점원에 항의했고 해당 체인점 홈페이지의 고객 상담 게시판에서까지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일본어를 모르는 한국 사람이었다면 당했겠죠 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한 네티즌은 이건 의도하지 않으면 발생하기 어려울 만한 일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번에 오사카에서 벌어진 와사비 테러에 이어서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의 혐한 현상이 일본 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일본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여론조사회가 지난 두 달 동안 일본인 유권자 2059명을 대상으로 일본은 전쟁 피해국에 사죄했나? 라는 질문에 무려 84%가 이미 사죄했다 라고 답변한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공개했고 일본의 후지 산케이 계열의 유력 방송사인 후지 뉴스 네트워크 FNN은 한국의 만연한 망상과 일본을 적대시하는 이유는? 이라는 제목과 함께 한국은 일본 비판의 도구로 한국 전쟁을 이용하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 라며 적반하장의 끝판왕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일본 언론들은 한국이 일본을 WTO에 제소한 것에 대해서 미국도 한국의 WTO 제소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다 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린 WTO 분쟁 해결기구 정례회의에서 미국은 오직 일본만이 일본의 본질적인 안보에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 라고 발언한 것을 이용해 일본이 한국의 WTO 제소를 취소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00시부터 한국 법원이 한국 내 일본 징용기업의 자산 압류를 시작하면서 이를 현금화할 경우 일본은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일본에서 한국으로 송금 중단,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엄격화,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주한 일본 대사 일본으로 소환 등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며 한국을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가 일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강수를 꺼내들자 아베 내각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청와대뿐만 아니라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일본을 직접 WTO에 제소한 산업통상자원부까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일본의 추가 보복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했고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작업이 최근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관세를 인상하면 한국도 관세를 인상하고 일본 정부가 비자 발급을 제한하면 한국도 그대로 돌려주는 방식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본은 한국의 최대 무역 적자국입니다. 즉 한국은 일본과의 교역을 통해 가장 큰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뜻이죠. 반대로 일본은 한국에 수출하는 덕분에 1년에 30조 원 가까이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서로 관세를 인상하게 된다면 절대적으로 일본의 심대한 타격에 돌아가게 되고 관광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JNTO가 발표한 일본 관광 통계를 보시면 일본 관광은 중국인과 한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고 한국을 찾는 일본인보다 일본을 찾는 한국인 수가 수백만 명이나 더 많았습니다. 즉 한국과 일본이 서로 비자 발급을 제한하게 되면 손실은 당연히 일본 쪽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최근 들어 한국에 강력히 경고했던 금융 제재도 이미 한국 정부가 여유로운 반응을 보이며 쉽게 받아쳤습니다. 일본이 한국 기업들에 투자한 일본 자본 50조 원 규모를 회수해 한국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겠다고 했지만 한국의 외화 보유고는 5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즉 한국 내 일본 자금은 고작 10% 수준으로 한국 정부는 심대한 타격 없이 손쉽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 밝혔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보복하겠다며 내놓은 수많은 보복 카드들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기에 최근 삼성전자도 일본에 충격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7월부터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 3대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를 이제는 삼성이 직접 만들겠다는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열린 삼성전자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한진만 메모리 사업부 마케팅팀 전문은 삼성이 고성능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해 기술 우위를 확보할 것이라며 독자 개발은 아니지만 협력사와 협력해 개발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전세계 점유율 90%를 차지하며 그동안 현금을 쓸어 담은 일본의 도쿄오카 공업, JSR, 시네츠 등의 일본 중견기업들이 한순간에 몰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들이 수출하던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노가
주간 공정에 사용됐고 핵심 고객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와 2위인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이번 삼성의 직접 개발 소식은 일본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래블TV. 오늘은 미국과 독일 사람들이 한국을 절대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이유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독일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 선진국이라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로 이민 간 사람이나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한국을 떠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그러한지 온라인상에서 교포나 국제결혼 등의 이유로 현재 체류하고 있는 현지인들이 가장 많이 거론하는 것을 세 가지 정도로 추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상을 초월하는 병원 문제. 한국에서 손님 없는 병원에 갔을 때 접수한 다음 5분 만에 진료 및 처방이 끝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독일에 거주한다는 한국인 A씨는 독일 아내와 함께 한국에 들러서 병원에 갔다가 기절할 정도로 놀랐다는데요. 소아과에서 10분 만에 진료를 보고 나온 것입니다. 독일은 무조건 예약을 해야 하고 병원도 보통 2, 3시간은 기다리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독일은 의사가 매우 친절하긴 하지만 어차피 진료가 목적이라면 한국과 같이 환상적으로 빠른 서비스가 좋다는 평입니다. 미국은 역시 비싼 치료비가 가장 문제라면서 치과치료나 인공수정을 하는 불임부부 등이 한국에 와서 시술을 받는 게 오히려 저렴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미국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절대 한 번에 이야기를 안 해주고 끝까지 안 알려주는 경우도 많아서 한국같이 감기 혹은 어떤 병이다라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신중한 것은 좋지만 병원에 왜 가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주기도 했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특히 건강과 직결되어서 한국에 살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답답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행정 처리 속도. 한국과 같이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요구하는 서류를 바로 주는 경우를 보고 감탄을 자아낸다고 하는데요. 미국이나 독일 모두 관공서 일을 보려면 그날은 휴가를 내거나 반차를 써야 하며 오픈 시간에 최대한 맞춰가야만 그나마 2시간 내로 끝내는 것이 가장 빠를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여권 발급에 대해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미국은 한국인이 영주권 발급 후 여권을 받을 때 한 달 넘게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한국같이 며칠 만에 나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미국 LA에 거주한다는 교포 A씨는 최근 가장 한국에서 놀란 점은 여권을 잊어버리고 공항에 온 일부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서 여권을 재발급해주는 서비스도 있다며 한국인이 가능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비자 받기 매우 힘든 상황. 마지막으로는 현재 독일과 미국 상황이 외국인에 대해서 비자 발급이 과거에 비해 매우 어렵고 까다로워졌다는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한층 더 엄격해졌으며 독일은 100만 난민 수용 정책을 사실상 실패로 보고 외국인을 수용하는 문제에 대해 과거와는 다르게 매우 까다로워졌고 독일 사람들도 이러한 흐름을 찬성하는 쪽으로 급변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나 독일의 이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자가 전혀 이상이 없어야 나중에 불법 체류와 같은 문제에 연루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리해서 비자 정책이 강화된 나라에 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독일과 미국 등 한국인이 손에 꼽는 선진국에서 오히려 한국을 떠나지 말라는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헬조선이라고 하지만 해외에 나가면 몇 배로 고생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현재의 세계적인 악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가지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트위터에 부지런히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는 상황이고 즉각 중국 외교부는 강력하게 항의 성명을 발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메이드 인이고 메이드 바이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중국은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릴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상황인데 중국이 책임 회피를 하고 싶어 할 때 미국에서 때를 맞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세계적인 악재의 원산지 논쟁은 중국 외교부 대변인인 자오리 젠이 지난 12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세계적인 악재를 불러온 위험한 것을 미군이 중국에 가지고 온 것일 수도 있다 라고 올리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첫 감염자 확인은 언제인가, 그동안의 감염자 숫자는 얼마인가, 치료한 병원의 이름을 공개하라, 미국은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미국은 중국에 설명할 의무가 있다 라고 적었습니다. 자오 대변인이 갑자기 그 밤에 이런 트윗을 열정적으로 올린 이유가 그 전날에 있었던 미국 하원에서의 청문회 발언 때문입니다. 전날인 11일 미국 하원이 세계적인 악재 문제로 관련 청문회를 열었을 때 로버트 레드필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이 미국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 일부가 사실은 최근에 중국의 세계적인 악재로 사망한 것일 수도 있느냐 라는 하원 의원 할리 러우다의 질의에 그런 일이 사후에 발견되었다
라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이 발언이 알려지니까 자오 대변인이 레드필드 국장은 미국 하원에서 일부 독감 사망자가 실제로 최근에 세계적인 악재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했다. 미국은 3,400만 명이 독감에 걸렸고 2만 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는데 이 가운데 몇 명이나 최근에 세계적인 악재와 관련 있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 라고 촉구한 거죠. 그러면서 자오 대변인이 미군이 가지고 들어온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 2019년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중국 거기에서 세계 군인 체육 대회가 열렸는데 그 대회에 미국 등 105개국의 군인들이 참석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아드하놈 WHO 사무총장이 적극적으로 이 병의 이름을 바꿔주면서 중국 지명을 빼주고 지명을 넣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한 상황이니 중국은 중국을 연상시킬 수 있는 지명과 국명과 단어를 넣는 것에 대해 더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트럼프가 2년 전 전염병 연구소를 폐쇄하고 WHO 회비도 납부하지 않았고 세계보건사업보조금도 대폭 삭감하는 등 국제기구에서 역할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 매년 1조 원씩 10년 동안 지원받는 WHO는 중국의 입장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조만간 WHO도 이번 사태의 시작을 중국이라고 하면 더 난리를 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중국의 인민일보는 18일자 기사에서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이 중국이라는 차별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표현은 WHO의 의견과 배치되는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이나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 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국회의원들과 언론들이 중국은 제 역할을 다했다. 우리도 역할을 잘해야 하는데 미국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라고 자성의 말을 했다고 줄줄이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중국의 책임을 흐지부지하게 넘어가려고 하면서 미국에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한 시진핑의 영도력을 높이는 일에 치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도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 특별히 조사를 하라 라는 엄명까지 내렸다고 하니 공산국가의 놀라운 공작이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봅니다. 발해도 자기 민족이라는 동북공정의 역사 조작 국가이니 아무튼 대단한 중국이고 낯두껍기가 놀라울 따름입니다.